지금 1분기 실적 지금 마무리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핵심 네. 포인트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그럼요, 네. 네, 예, 원래 그게 제장점이죠. 네, 네, 네. 이슈톡톡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실적이 이제 중요한 건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가 1분기 실적하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1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을 그대로 안고 있고, 네. 게다가 그 사이에 또 1분기 말이었지만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또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인플레이션 촉발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기업들이 그래도 교역 상대를 봤었을 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좀 있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우려감이 많았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잘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 기업들이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3.6% 늘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한 9% 늘었고 순이익은 더 좋습니다. 한 13% 늘었다고 하게 되면 네. 잘 버텼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라고 하게 되면 2분기의 전망치도 물론 2분기 때는 또 고민해야 될 게 중국 봉쇄 여파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기업들이 몸으로 겪었느냐라는 쪽은 중요한데 또 지금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7% 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된 축이 수출이었죠. 네. 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만. 맞습니다. 계속 네. 좀 두려운데 실적이 좋은 거가 낫지. 예. 네. 훨씬 더 기대감을 갖다가 실적 안 나온 거는 그렇죠. 더 안 좋은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봤었을 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안고도 네. 어느 정도 2분기까지도 선전하는 실적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그중에서 이제 눈길이 가는 게 1분기와 2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드디어 리오프닝이 열렸다는 그렇죠. 쪽이죠. 네, 네. 거기서 기업들의 여파, 실적 여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고 또 1분기보다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환율이 그렇죠. 네, 원화가 두드러지게 약세를 가다 보니까 이제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조금 더 반사익을 보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정하는 네.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어떤 양면의 느낌이 그 네. 한쪽에서는 또 워낙 또 원자재 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네. 또 원자재 또 수입하는 입장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적으로 또 이어질까라는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네.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는데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한국의 입장은 약간 2차 가공 그러니까 중간 제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리고 또 그걸 가공을 해서 네. 또 수출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공하는 관점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원자재 가격들이 이만큼 뛰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약세다 보니까요. 네, 네. 이걸 반영해서 어우 비용도 많이 원가가 많이 들겠네 생각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많이 오른 원가를 그대로 수출 가격에 높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수출이 그러니까 수출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가격을 정가시키는 능력들을 네.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2분기도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거는 또 계속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전망치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에 좀 더 핀셋으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네. 좀 기대되는 쪽은 어디인가요, 실적이? 네. 네 앞서 리오프닝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호텔 레저 쪽에 이쪽이 실적이 그래도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요. 그밖에 다음으로는 조선업 쪽이 눈에 띄는데 1분기 고생 많이 했고 아마 2분기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쿠팡 가격을 통해서 원가 많이 늘었을 거고 올랐을 거고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적자 폭은 줄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제약업종 같은 경우 의외로 한 또 제약주, 바이오주 좀 재미가 없었죠. 한동안. 근데 실적은 영업이익 상승률로 보게 되면 가장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 쪽에서 아마 많이 소외됐던 만큼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전력 쪽, 대표적인 한국전력이겠죠. 이런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판가에 이제 전이시키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경쟁 그 기업들의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사실 고려할 부분이고 또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네. 수주 그렇게 랠리 들어오고 하더라도 이전에 한 계약들 때문에 그 맞습니다. 계약은 지금 후판가가 이렇게 오를지 모를 때 계약을 그렇죠.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조선주가 그것 때문에 요즘 이렇게 수주 잘 되는데 주가가 못 가는 현상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예전 같은 경우 한 2년 전에 받았던 거는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계약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도 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그래도 지금 오른 후판 가격을 통해서라도 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수주한 것과 뭐 한 1년 전부터 올라갔던 신조선가 지수를 반영하게 된다라고 네. 되면 실적의 개선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런 쪽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밀렸다가 돌아가는 박스권의 흐름을 좀 그리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옥석 가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기준은 어떤 걸 잡으면 좋을까요? 네.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실적과 관련된 쪽의 예상치. 그리고 또 1분기 좋았지만 2분기까지 연장되겠느냐라고 네. 하는 연속성에 대한 변화를 연속성.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좀 주목해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혹시나 영화관 관련 쪽은 이제 여름 되게 되면 또 대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네, 네, 네. 그동안 개봉 못했던 대작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네. 이런 건 큰 화면에서 봐야지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변화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네.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뭐 후판 얘기도 좀 드렸지만 철강, 쪽이죠. 네. 네. 이쪽도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봉쇄 영향 끝나고 조금 더 경기 부양이나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면 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 철강주. 보니까 네. 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반기를 기대하는 건 폴더블폰. 이쪽도 또 폴더블 삼성 쪽에서 포? 뭐 G폴드 4 실크로 네, 네. 또 나오겠죠. 네, 새로운 모델. 네. 더 좋아지겠죠. 네. 네.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에 따른 또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연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이게 근데 당장의 실적보다 실적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도 미리 약간 움직인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질 것이 계속해서 연속이 돼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겠군요. 네.